어서오세요. 진짜야 만두의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저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? 마이크 테스트. 마이크 테스트. 뭔 말인지 알죠? 뭔 말인지 알죠? 마이크 테스트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진짜야 만두의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자, 지난번 2m짜리 줄이 짧아서 제가 5m로 길이를 연장시켰습니다. 박수. 자, 그래서 지금 말소리 잘 들리죠? 자, 그러면, 자, 오늘 업로드할 영상,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LBC 2000년 초기, 한정판 볼트피스 1879년 501입니다. 자, 이 바지. 전 세계 300장 한정 판매. 자, 이 바지를 구하기까지 저는 매우 어렵게 구했습니다. 15년, 한 16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. 자,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. 자, 일본 옥션 1옥에서도 뭐, 38, 36, 이런 빅 사이즈들만 있고, 거의 다가, 다빅 사이즈도 이렇게 32 사이즈입니다. 요거는 놀랍게도. 자, 그 당시 뭐 발견했을 때그 실물 그거의 원형에 맞게 그 사이즈마저 그대로 비슷하게 복각한 것 같은데 요거는 사이즈 아마 이게 최소 사이즈일 겁니다. 32 사이즈입니다. 정말 놀라운 32 사이즈입니다. 아주 로얄 황금 사이즈입니다. 뭐 체격 크신 분들이야 뭐 아니겠다 하지만은 뭐 저희 기준으로서는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로얄 사이즈입니다. 뭐 ABC들 뭐 오래 접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. 초기 뭐 볼트피스 대작 한정판들 뭐 리밋 버전들 다 거의 다 사이즈가 막 어처구니없게 뭐 표기와는 다른 뭐큰 사이즈잖아요. 막 표기랑 실제 치수랑 막 엉터리 완전 차이 나고. 자, 요거는 자 300작 중에서 142번째,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요거 32 사이즈. 자, 32 사이즈입니다. 자, 그리고 실제 치수도 32인치로 나옵니다. 자, 요거, 정말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. 그, 제가 국내에서 한 10년 넘게 계속 이거를 찾았었는데, 필웨이 다들 아시죠? 필웨이 그리고 중고네이션 중고나라 딱두번 봤어요. 근데 필웨이는 38 그렇게 아니 사이즈가 큰 거였고 뭐랄까 아니 제 기억으로는 컸던 기억 같아요. 그리고 중고네이션은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놓쳤는데 그래서 제가 뭐 왠지 제가 운영하는 그 뭐랄까 카페 올드스쿨마켓 그 회원분이 구매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애타게 찾습니다 하고 제가 공개 그 구매 글까지 올렸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.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팔겠다고, 나에게 보내겠다고. 자, 그때가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저에게 왔습니다. 그 제가 다른 많은 ABC들이 있지만은 많은 초기 뭐 한정판들이 있지만은 다른 ABC보다 전 이게 가장 갖고 싶었습니다. 정말 가질 수 없는 너를 가졌습니다. 자, 이거를 그 이분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저에게 판매한다고 그 카페에다 이렇게 글을 안 올리고 저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연락이 왔어요. 그때 판매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구매 의향이냐고. 저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아주 기분이 째졌습니다. 마치 100년 넘은 오리지널 뭐 리바이스 몇번 이렇게 구매했듯이 그때 그 기분처럼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었어요. 자,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버전도 일본 1879년 501 자 551을 자 요거 리바이벌 한 겁니다. 자, 워싱 똑같죠? 뭔 말인지 알죠? 자, 요 바지도 이 ABC 일본판 이 1879를 55년 버전으로 리바이를 한것 또한 요놈 또한도 레어입니다. 자, 요거는 더 레어죠. 말할 것도 없죠. 제가 말했죠? 100년 넘은 청바지 구할 때만큼 기뻤다고.
자, 기분이 아주 째졌습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제가 그러면은 그 여기 다운이 누나처럼 뭐랄까 이렇게 실물 이렇게 쫙 피고 실실 지금 쪼개고 있잖아요. 저도 이거 이렇게 쫙 피고 실실 이렇게 쪼갤까요? 쪼개지 말고 입어보기나 하라고요? 가만히 있어보자. 어차피 나 이거 입어도 나 안 좋아할 거잖아요. 자, 어쨌든 입어보겠습니다. 자, 눈 감아주세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드디어 환복을 했습니다. 자, 1879년 자, 손 댈게요. 자, 1879년 501 자, 제가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. 자, 10년 넘게 정말 애타게 찾았습니다. 자, 아까 말했듯이 100년 넘은 청바지 실물 오리지널 디 오리지널 구했을 때만큼 기분이 째지고 기뻤습니다. 자, 그만큼 많은 고심을 했던 마음의 문을 여기까지 꽤 많은 고심을 했던 자, 판매자이자 저희 구독자 그리고 올드스쿨 마켓 회원이신 자, 그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어차피 근데 이것도 나 안 입어도 나 안 좋아할 거잖아요. 자,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거하지 마시고 많이 이뻐해 주십시오. 자, 그래야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고마움의 표시로 저를 한번 받으세요. 자, 판매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 자, 그럼 끊을게요.